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 양이. 엄청 크네. 원래 요런 부위가 이제 또 솔직히 인기 음악 미키 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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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오늘은 저기 뭐야 소머리 저기 네. 그 수육이나 뭐 국밥 좀 해먹으려고. 지금 뭐 여기 있는 소들은 아니죠? 여기 있는 소 아니지? 저기 뭐야 상업. 아 지금 막 그 막 기랭 나오고 그러는데 지저분하네. 여기서 임신한 소는 있어요? 몰라 나는. 너? 아 난 돼지잖아. 소는 네가 소지. 나랑 싸울 기세인데. 저기 반야 소 잠깐 쉬게 하고 저 멍해를 요 너가 한번 좀 끌어라. 아 이거 아 뭐. 아니 또 소머리 먹방 하는데. 아 소머리 먹방 하러 왔는데 왜 또 송아지를 막 찍고 그래. 와 날씨 미쳤다 이거. 뒤에 뭐 CG 아니죠 CG? 뒤에 CG 같은데. CG 아, CG는 아시죠? CGV. 아니 나. 뭐 CG? CG? 예. 아니 자 저거 해봐. 니는 왜 뒤에 있으면서 소리를 안 내고 있어? 뭐가 좀 싸다 싶으면 뒤에 있네. 그거 큰 병이라고. 스트레스기 아니야 스트레스기. 올려놓으셨네 이걸. 이게 금방 녹을라? 완전히 그냥 땡땡으로서 그 머리. 어. 뭐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없네요. 우와 무겁다 이거. 무겁다니까? 하나 둘. 아우 일꾼의 탄생하더니 아주 일하는 건 아주. 야 전에랑 틀려졌어. 예. 밀군의 탄생이 사람 만들었다. 사람 만들었어. 자 여기서도 가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게 가서 끓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그래야지 뭐. 아 여기서 삶지 말자. 그 저기 막 저건 가게 내려가서 해먹고. 네. 올라왔으니까. 네. 족대질 해가지고 매운탕 거리는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매운탕은 해먹고 내려갈 수 있어. 갑자기 내게 나타나신 너. 제발. 와, 많이 잡혔어요? 이거 지금 여기다 놔두면 우리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다 녹으면 이거 차에 어떻게 싣고 가? 피가 질질질 나는데. 아. 냉장고에다 다시 넣어놨다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소 피가 질질 흐르는데 경찰이 살인사건 났다고 형을 체포해서 피 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넣어놓으라고 지금. 아, 나 힘 못 쓰겠는데 갈비 때문에. 한 바퀴 돌려서. 자, 찍어. 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이게 원래 우리 주방에서 하던 게 아니니까. 엄청 크네. 와. 이게 소 혓바닥하고 네. 머리 네 쪽 중에 요 하나 건진 거야. 근데 이렇게 많아.
이게 광수 이빨이라고 이빨. 항상 카메라 앵글 안에 재범이는 이렇게 들어와 있네. 아, 저 그 짜낸 거 처음 먹었는데. Alright, alright, alright. 오, 두고 두고 핫 두고 두고 핫. 이게 원래 잘 익으면 빠지는데. 이건 못 먹는 거야 이거. 빠지잖아 이거. 어? 이게 속살이 나오는 거지. 아, 이게 혓바닥. 이런 걸 먹어야 유튜브가 아닌가요? 아, 니 먹어. 그냥 씹어 먹어. 어디 발 각질 베끼는 것 같아. 이 사람 발같이 생겼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그니까. 진짜 약간 발볼 쫄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뜨거. 야, 이게 시켜, 원래는 시켜갖고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늦게 찍으니까. 잘 익었다. 누가 형 혓바닥을 이렇게 칼로 자른다고 생각해? 아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나도 하면서 솔직히 좀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유튜버 찍어야 되니까. 오우, 잘 익었다. 이게 진짜 제일 맛있는 부위야, 소머리에서. 이게 다 막이거든. 걷어내야 되는 거야. 어, 맛있겠다. 이건 뭐 그냥 술 안 주고 하기 진짜 잘 익었다. 콧살. 이게 콧구멍이잖아. 원래 요런 부위가 이제 또 솔직히 맛있는 거지. 조금 나오는 거. 또 왜 그 얘기 안 하나? 형은 누가 서로 태어났을 때 콧구멍을. 형, 코를 여기 막 잡아 뜯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도려낸다고 생각해. 웃을 일은 아닌데. 웃으면 안 돼. 너무 잘 익었다. 어, 불 꺼, 불 꺼. 더 익으면 뭐, 이거 맛없어. 내일 데워가지고. 와. 완전 이거 뭐 순간이. 그냥 살인각이다 이건. 그지? 딱 봐도 소머리국밥 하나 시켜봐. 얇게 쓸어가지고 이거 얼마 나오진 않잖아. 이건 좀 뭉태기로 크게 유튜브 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 크게 껍질이니까 얇게. 조미료 좀 들어가면 맛있어. 술, 담배 다 하면서 조미료 몸에 나쁘다고 또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수육인데 이제 여기 아 보시다시피 그냥 부위별로 다 지금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계속.
그냥 효자들은 이해를 하라고. 난 매운 거 먹는 거밖에 몰라. 밥 말아 먹을까 아니면 국수? 아니지 밥을 또 한 번 더 갖다 와. 단양의 무궁화 발전을 위하여. 단양만 발전하면 돼? 단양의 무궁화 발전과 네.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아, 어. 소금 찍어갖고. 자, 젓가락 들어봐. 요거. 이게 맛있는 거야. 와사비 찍어 먹을 사람 와사비. 근데 소금으로 일단 살짝 찍어서 먹어봐. 와. 뭐, 요렇게 하나? 요렇게. 엄청 고소하다. 간 같다, 간. 와. 쫄깃한데? 쌈기도 잘 삼겼다. 쫀득쫀득하잖아. 소가. 이게 혀가 평소에 키스를 많이 해서 그런지 더 쫀득쫀득하네. 야, 소고기 먹는데 소가 옆에 한 마리 또 있네. 어. 넌 자연산 저기 블랙야크 들이소야. 자, 블랙야크 식소 알파벳. 어. 자, 이거 하나 먹어보자. 아니, 블랙야크 메이커가 있으면서도 알파벳 그걸 뭐 하려고 외워? 아, 재범아. 왜? 블랙야크 알파벳 모르면 그게 아이씨 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블랙야크 알파벳 모르는 게 그게 무슨 흠이야, 맞지? 요, 아, 요, 자, 아, 미쳤다. 마표 물어봐봐. 어떤 느낌인? 네, 블랙야크죠 이게. 와. 약간 고기가 고래고기 있잖아요. 어? 맞지? 됐어. 고래고기 같다. 고래고기. 와. 아, 맛있다.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어이구. 할 수도 있죠. 콧살. 야. 혓바닥보다 더 맛있네. 요게 코? 아, 식감이 틀려. 혓바닥 같다, 근데. 아니, 코, 야, 앞에 코가, 야, 코가. 그러니까 코, 혀, 이런 게 이제 혐오감이 드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 파김치랑도 잘 어울리고. 포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아, 아이고야. 아. 아니, 내가 한 개씩 잘 들어가게끔. 아, 유튜브 각 세팅. 이거 어. 언제 또 하고 있어가서 먹다가. 저는 파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파, 오케이. 많이 먹어. 자, 파. 자. 자, 파 넣어놓고. 고추도. 그거 좋아하니까. 어? 고추를 많이 먹은 사람? 단양 박재범한테 고추 씻고 오라 그러니까 샤워하고 오더라고요. 야, 소머리 국밥. 와, 국물까지. 와.
중국집 가면은 한 세 통 갖다 먹어. 쪽팔려 죽겠어 어쩐데. 자 이제 밥을 또 말아볼까? 열심히. 아 좋아. 다리 좀 숨어서. 아 이게 국밥이지.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와 이때까지 먹은 소머리 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데. 아니 형이 쌈짜마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아 후추? 나 원래 후추 좋아해. 아 나도 후추 좋아해. 전생에 외국에서 살았나. 다대기 안 먹어? 난 다대기 먹다가 난 맑게 이렇게 먹는 거 좋아. 난 또 다대기 좋아. 유튜브 보면은 주변에서도 보면 뭐 꾸준하다가 이제 점점 세트해지는 채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희는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꾸준하게 봐주는 그런 느낌인데 10년, 20년 우리가 60이 돼서라도 계속 이렇게 마음 바뀌지 않고 열심히 찍자고요. 미키양수TV의 무궁한 발전. 예! 예! 원샷! 노브레키! 노브레키. 해졌다, 해졌어. 와. 이게 원래 소고기가, 소머리가 두꺼우면 질겨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연하냐. 알타리 무 욕심이 이렇게 많네. 먹던 게 있는데 또 새 걸로 이렇게 까먹어. 많이 먹어 많어. 아 이거 내가 먹은 소머리 국밥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이렇게 깔끔하고 와 요렇게만 형이 판다면 대박 난다 이거. 아, 와, 아 진짜 맛있다. 와. 현남 괜찮다.